벌써 11년 된 이 어반장은 여러 번 메주를 넣었다 빼서 그런지 농도가 더 진해졌네요. 끈적거리죠. 와, 정말. 이쯤 돼야 어간장 특유의 생선 맛과 콩의 구수함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오, 진짜 진하네요. 이걸로 음식하면 어떤 맛이 있죠? 진함이. 네네. 맛만 뛰어난 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어간장. 괜히 임금님께 진상됐던 게 아닌데요. 짜게 먹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저염식 간장입니다. 와, 정도가 낮아지나 봐요. 굉장히 낮은 거죠. 아니, 이게 시중에 파는 일반 간장입니다. 예, 이걸로 예. 한번 저기 염조. 궁금하네요. 궁금하네요. 우리가 흔히 먹는 일반 간장의 염도와는 얼마나 네. 차이가 날까요? 응? 어라? 8.3%라고요? 두 배 이상이네요. 일반 간장에 비해 어간장의 염도가 절반 이상 낮은데요. 메주가 염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메주를 담갔다 빼는 작업이 농도를 짙게 하고 염도는 낮추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간장을 만들기 위해서 메주를 넣었던 거를 네. 꺼내서 네네. 치댄다고 그러거든요. 아~ 네. 그래서 된장이 됩니다. 세월의 깊이가 아마 느껴질 겁니다. 이렇게 어간장에 소금기를 머금은 메주로 된장을 만들면요. 깊은 풍미를 간직한 색다른 된장이 완성됩니다.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이 모두 풍부한 이 장은 왕가에서 즐기던 음식 어된장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그래도 진짜 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에이, 아까 땀 흘려서 안 마시나요? 땀 흘렸다고 그랬죠? 네. 전해질 간장을요? 덩어리 간장? 어간장처럼 한번 드셔보세요. 오구나. 그래도 아니 간장을 넣어서 먹는 색깔은 건가요? 좀 매실차 예. 같아요. 이게 완전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기도 하고 피로 회복제 수준을 넘어선 피로 보약제입니다. 그래도 간장인데 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좀 짜지 않을까요? 보기에는 시원한 아이스 커피 같은데 그 맛은 어때요? 피로야 봐라! 사이좋게 꿀떡꿀떡 마시는 담당 PD와 사장님. 무슨 맛이에요? 괜찮아요?